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일 그 내일 당일도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대통령이 총리회담차 내려온 북한 총리와 점심을 함께한 그런 날입니다. 송미순 장관 본인의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외교부가 북한 쪽을 접촉해 본 결과 북한이 반대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것 같지 않았다.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지 않습니까?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찬성이다 기꺼이다 이렇게 통보하지 않는 거죠. 김만복 국정원장이 스스로 통보를 한 내용을 현장을 통해서 밝혔는데 우리가 북한 인근 결의안 그래도 내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결의안 처리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지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구속회담들 충실하게 할 거다. 이렇게 물론적인 통지를 해주고 그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저는